현대차에게 제네시스 브랜드의 완벽한 분리는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브랜드 분리를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모두에게 달갑기만 한 건 아니다. 제네시스 모델 판매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미국 내 현대차 딜러들과 현대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에 미국에서 판매되어 온 제네시스 브랜드 모델은 G80과 G90 항공형 EQ900 등 두 종류. 이들은 미국 내 현대차 딜러 중 전담 스태프와 전용 설비를 갖춘 350여 개 딜러에서만 판매돼 왔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약진에 힘입어 미국의 약 100여 개 제네시스 전용 쇼룸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네시스 전담 딜러십을 구축하면서 기존 현대차 딜러들은 완전히 해제된 것. 제네시스 모델 판매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딜러들은 이러한 현대차의 방침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현대차가 점진적인 딜러십 전환을 약속한 것과 달리 일방적으로 제네시스 전담 딜러를 설치 중이라는 것. 특히 향후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를 책임질 볼륨 모델 G70의 북미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현대차가 기존 방침에서 선회한 게 고가 모델의 시장 도입을 위해 아쉬울 때만 딜러들에게 투자를 종용하고 이제 와서 토사구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댈러스에서 개최된 현대차 딜러 컨퍼런스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제네시스 브랜드 계획에 발표되는 순서에 일부 딜러십 대표들은 항의의 표시로 발표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현대차 미국 법인 관계자는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와 딜러들 모두 제네시스 브랜드의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기존 딜러십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기획하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장 큰 시장이 될 북미에서 보다 빠르게 딜러십을 분리하려다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 브랜드는 국내외 시장에서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브랜드 분리 행보에 나서고 있다. 북미 시장에는 내년 컴팩트 세단 G70이 출시되며 향후 G70 쿠페와 GV80 등 3종의 크로스오버 모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